네, 안녕하세요. 볼륨매니저 정우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게임의 바꾸는 프로를 완전히 속이고 오늘은 아주 통쾌합니다. 일단 석 죽이고 시작해야 돼요. 땀을 좀 식히고 왔는데. 근데 왜 이렇게 못 쳤어요? 너 때문에 지금 각본이 다 틀어졌어요. 이게 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긴 했는데 제대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죠. 누구부터 칠 거예요? 저부터 칠 겁니다. 아이, 왜 그래요? 이제 나중에 칠 때도 됐잖아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바꾸는 프로부터 칠게요. 안녕하세요, 볼링매니아 조영세입니다. 중략진을 지켜주는 볼링매니아 리프팅 테이프가 출시되었습니다. 출시했을 때만 2 플러스 1 이벤트가 진행되는 거 다들 아시죠? 이번 기회에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꾸는 프로와의 경기 궁금하시죠? 가시죠. 파이팅. 됐어. 아, 럭키 세븐. 야야야야. 왜요? 군대 갔다 온 박군우와 군대 전 박군우가 틀리다니까요. 군대 가기 전에는 실패 못했어요? 볼링계의 하승진. 자유투 실수 하는 게 거의 하승진이어서 저는. 50%도 안 됐어? 아, 그래도 야, 50%는 됐잖아. 스타일 좀 나오면 50% 되고. 네. 너무 자주 쓰면은 이게 약간 내려가. 연속 3번 쓰면 3번째 미스. 일단, 제가 여기 또 사람들이 우리 엄지 테이프가 원래 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중략시 테이프는 언제 출시하냐. 그래서 우리가 중략시 테이프 요 지금 샘플을 제가 지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위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찢어도 됩니다. 잠깐 PPL 시간이니까 잠시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서 기저귀값 지금 벌어야 되고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 샷이 다르네. 너무 안쪽인데요? 너무 안쪽인데요? 저 아까 쿠키 영상에 나왔죠, 그거? 저도 일부러 친 거예요. 군우야. 나야. 아, 팀 파이널, 팀 파이널. 파사! 아, 이게 한쪽이었는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친 거야. 마두 NK 볼링장입니다.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만원에 6게임이고요. 밤 10시부터 마감 때까지 만원에 4게임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마두역에 있는 NK 볼링장입니다. 멘트 좋다. 됐어. 야, 너 왜 아까 뭐 한 거야? 아니,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아까 좀 두꺼웠죠? 네, 좀 두꺼웠어요. 살짝 안쪽이었죠? 오, 내렸네, 내렸어. 야. 하나! 내리면 잘못. 네. 지금 뭐 터키잖아. 어! 군대를 갔다 온 조영선과 군대를 안 갔다 온 조영선으로 나눠져. 용선이 군대 안 갔다 온 거지? 그 예술체육위원으로 36개월 활동했습니다. 예, 지금 민망입니다. 야, 너무 바깥쪽이야. 와! 일부러 얇게 치는 거야? 잘 쳤자, 이번에. 잘했어. 네. 놀린다, 또 놀려. 바꾸는 마이, 컸다. 고등학교 첫 시합 때 TV 파이널에서 130 친 게 엊그제 같은데. 야, 지금. 130. 에버 230 치고 1등으로 올라가서 T파이널 130. 그랬던 근우가 그렇죠. 지금은 현재 이제 프로. 왼손잡이에 어떻게 보면 이, 뭐, 어떤 수식어를 붙여줄까? 컨트롤 아티스트. 컨트롤, 야, 역시. 코리안 몬스터. 아, 역시 볼링계의 장동건. 해설위원 출신다운 입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뜯었어. 아, 이건 좀 이 정도 복숭아뼈 맞은 거 아니죠? 아니. 지금 볼끝이 기가 막히네. 10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뜯어버려야죠. 저렇게 뜯는데 왜 안 밀려? 안 밀려. 박근호.
어? 됐어요. 너무 안쪽인데? 됐어. 안쪽 빌려. 야비야! 빌려. 야비야! 어디? 와샤! 은혜야 다 식어? 아니 딱 가는데 은혜야 다 식어? 거슬리더라고. 은혜야 다 식어?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야야야야야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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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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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나 세레머니 이제 할 생각하고 나와야 되겠네. 은혜야 발차기 말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네. 서 있겠습니다. 네. 아까 실수였죠. 아까 살짝 안쪽이어서 살짝 바깥쪽을 이용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살짝 당겨버렸습니다. 오. 아. 야 많이 나갔는데. 하사! 하사! 아직 3프레임 남았습니다. 어떡하냐. 라인이 지금 완벽한데. 어 여기 핀 잘 나가네. 어 또 안쪽이야. 또 안쪽이야. 어, 또 안쪽이야, 또 안쪽이야. 내렸어요, 내렸어. 근데 안쪽이었잖아. 아, 안쪽이긴 한데. 내가 이거 치면은 약간. 아니, 두방 쳐야지. 아, 그는 먼저 끝나니까. 그럼 어떻게 템핀 남겨줘? 아니요, 아니요. 아? 알아서 남은 것 같아요. 알아서 남은 것 같아요. 오우, 약해, 약해, 약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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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선배, 알아서 남은 것 같다니까. 오! 오! 야! 핸드볼 안 돼요? 핸드볼! 핸드볼! 저것도 저거 옛날에 한번 정성기 프로님이 사모컵에서 챔피언십 남기고 패치 떨어뜨려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 있었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으면 돼. 맞아요, 가만히. 맞아요. 네. 만지면 안 돼. 가자, 공을. 가야 돼! 가자! 야! 야! 잠깐만, 내가 한 거야. 사모컵에서 한 거? 그 화이팅 할 때 내가 거기서 보고 있었지. 같이 보고 있었죠. 그치. 우리 MK였잖아. 네. 그때. 야, 이거 그러면은 제가 무조건 쳐야 다치고 다치면 제가 두피 이기는 거네요. 그러면 무조건 쳐야 되는 상황이네요. 하필 또 스프링 난 데가 또 라스트. 아까 너무 바깥쪽이었어. 너무 바깥쪽이었어. 오. 오, 안 떨려, 안 떨려, 스케이트 스케이트! 안 떨려, 안 떨려, 스케이트 스케이트! 아. 아까 박근우가 저한테 뭐라 그랬죠? 네, 마지막 프레임에 스플릿 난 내일이라고 했죠? 말 조심해야 돼요. 오? 응? 응? 오! 예! 제대로 뽑았다, 제대로 뽑았어. 빼도 오바랑 카바 오바랑은 조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흐름도 넘어왔어요, 일단. 아, 흐름은 아직 안 넘어왔어요. 아, 이건데. 야, 야, 근데... 아, 아니야, 보여. 아, 이건데. 아까 너무 뽑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벽에 대이면서 미리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두꺼웠으면 몇 쪽 내리나요? 제가 그대로 칩니다. 더 자신 있게 칩니다. 네, 저는 두 쪽 내립니다. 왜냐면 스페어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번 핀 남기고 스페어 하면 되잖아요. 두 쪽 내립니다, 두 쪽. 아, 사실 저도 아까 딱 얘기가... 야, 안쪽이야. 아... MK 보이냐 핀 잘 나가네. 인정 인정. 블랙이도우가 저런 공인데 몰카도 성공했고 네, 바깥도 이겼고. 아 결과론적으로 네. 제가 지는 거였네. 다 쳐도. 자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 박근우 프로가 사모컵에서 네. 우승하면서 제가 또 이 컨텐츠를 또 만들 수 있어서 오늘 또 너무 행복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어땠어요 오늘? 땀 많이 났습니다. 땀 많이 났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당해서 그날은 안 당했잖아. 그치 그날은 눈치 챘잖아. 근데 오늘은 솔직히 눈치 못 챘어요? 네 못 챘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하긴 했는데 아 이거 좀 진짜다 이런 느낌이 들긴 했죠. 갑자기 막 이상한 그런 욕도 안 하시는데 그런 욕을 하시는데 더웠어요 더웠어요. 아 그래도 우리 박근우 프로가 제 어떻게 보면 동네 후배거든요. 우리 프로판에서 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보면은 선배로서 또 너무 기분이 좋고요. 돈 많이 버니까 저한테 오늘 밥 사시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또 일정 있잖아요. 네, 또 그렇죠. 다른 이제 네, 또 일정이... 행사 뛰러 가야 되잖아요. 네. 행사 뛰러 가기 전에 저한테 한 바람을 타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최대 피해자는 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우 프로와 몰카 콘텐츠 또 1대1 대결 콘텐츠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오늘 맛있는 밥 또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질문 있어요, 질문. 아니, 야, 오빠 퇴근해야 되는데? 중략지 테이핑은 왜 하는 거예요? 테이핑하면 더 잘 걸려요? 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더 잘 걸린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볼륨 안 아프게 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손이 부었어. 그럼 조금 얇게 감고 내 손이 줄어들었어. 그럼 조금 더 많이 감으면 항상 이 비슷한 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야, 네? 나 퇴근한다. 오빠 잠깐만 하나 더. 난 테이핑만 하면 잘 떨어져.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일단 테이핑이 왜 잘 떨어지냐? 일단 테이핑 자체가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를 쓰더라도 이 마찰 생장, 리프팅을 걸잖아.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손도 안 닦고 깨끗이 안 말리고 테이핑을 붙여. 볼링을 치기 전에 꼭 손을 깨끗이 닦아야 돼. 그 다음 완전히 말린 다음에 테이핑을 해야 돼. 그런데도 만약에 내 치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이 인터넷에 배트 스프레이라고 있어. 칙칙 뿌려가지고 테이핑 딱 하면은 안 떨어져. 근데도 떨어진다. 그럼 테이핑 하지 마. 바이바이. 네. 분우야. 야씨 죽인다. 맛있게 드세요. 어? 그렇지. 우승도 꽂고 우승했으면 밥도 사고 그래야지 뭐 어떡하냐. 막내 구워야지. 어떻게 나 몇 살이지 근우? 34. 잘 먹게. 고기 좋다.